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가 중계 봄 개편을 맞아서 말이죠. 네. 아,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제동 씨와 함께한 김제동 씨보다 어깨 넓은 강정. 아, 저기, 아, 네. 첫 방송부터 너무 과한 멘트를 시작을 해주셔서. 아, 조금 힘듭니다. 아, 그래서, 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 우리 그 강수영 씨가 코디네이터 분에게, 아, 굉장히 독특한 주문을 했어. 어깨 좀 몰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자, 어쨌든, 아, 저희들 새롭게 네네. 진행을 맡게 됐는데 말이죠. KBS 연예가 중계. 아, 사실 그 전통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 앞에서 진행해 오셨던, 어, 선배님들의 명성에 네.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강수정 씨만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김제동 씨만 믿는데요. 아니 근데 네. 그건 둘째치고 네네. 저희 집에서 제가 네. 연예가 중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정말요? 소원 성취를 했다 이러면서. 아 소원 성취를 했다? 예. 혹시 저하고 진행하게 됐다고 그러면? 아니 뭐 그럼 얼마나 좋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네. 제가 뉴스에 대해서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너 9시 뉴스도 중요하지만 연예가 뉴스라 하면은 연예가에서 진짜 큰 뉴스 아니냐. 그래서 네. 저희 부모님께서 동네 잔치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부모님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저희들 네. 아, 앞으로 말이죠. 어, 연예가의 소식들 기쁘고 밝고 좋은 소식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소식들 그렇죠. 저희들 발빠르게 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강수정 씨를 비롯해서 네. 많은 또 새로운 얼굴들이 눈에 띄는데 이분들도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예가 중계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전재영 씨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에 개그계의 큰 별이 졌습니다. 바로 26년간 코미디 인생을 걸어온 고 김영곤 씨인데요.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풍자 코미디의 대가 김영곤 씨의 인생을 되짚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리 아, 탤런트 최윤서 씨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연예가 중계 식구가 된 탤런트 최윤서입니다. 앞으로 연예가의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내일 새신랑이 되는 분이죠. 가수 겸 영화배우 임창정 씨가 미녀 골프선수 김현주 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전에 지난 6일 두 분이 미리 웨딩 촬영을 한 현장으로 저희가 살짝 따라가 봤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출신 영화배우 임창정 씨와 미모의 골프선수 김현주 씨가 19일 결혼을 앞두고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웨딩 촬영 영상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6일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웨딩 촬영 준비에 한창인 임창정 씨와 그의 피앙세 김현주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눈에만 담기 아쉬운 듯 사진을 찍는 임창정 씨. 이번엔 직접 신부의 머리 손질까지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착하고요. 착하고. 남자 좀 많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비 신부 김현주 씨는 임창정 씨의 이상형에 딱 맞는 미모와 지성, 성품까지 두루 갖춘 아름다운 연이었습니다. 임창정 씨는 촬영 내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네요. 김재동 씨 너무 부러워하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진지하고 얌전한 모습의 임창정 씨. 평소엔 보기 힘들었죠? 그동안 방송에서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던 김현수 씨는 이날 깜찍하면서도 청순 우아한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김현주 씨와 드디어 노총각 꼬리표를 떼는 신랑 임창정 씨. 촬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애처가 기미가 보이는 임창정 씨. 신랑 이쪽으로 오셨어요? 신부 김현주 씨도 그에 못지않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데요.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된 임창정 씨. 촬영 중 장난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취하며 신부의 기분과 촬영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줬습니다. 전통 홀레복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 한복도 무척 잘 어울리죠? 한복을 입고도 코믹 포즈를 취하는 임창정 씨. 신부까지 불러내어 재미있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우아한 모습의 신부와 익살스러운 신랑. 무척 행복해 보이네요. 장난스러운 표정과 손동작을 해보이는 모습이 꼭 꼬마 신랑 같지 않나요? 임창정, 김현주 커플의 결혼식은 19일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짧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큰 믿음과 사랑을 느꼈다는 천생연분 임창정, 김현주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웨딩 촬영 때 보여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민비!
이자이. 예? 잘될 턱이 있나. 잘될 턱이 있나. 지난주 코미디계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시사풍자 코미디의 1인자. 26년의 코미디 인생을 살다간 고 김영곤 씨를 조명해봅니다. 아저씨가 눈을 감았을 거야. 새끼를 보면서.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잠깐, 네. 잠깐 어디 해외를 갔던가 잠깐 잠자다가 일어날 것 같은. 어찌 할 일이 대상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먼저 가는 거야, 이 친구야. 여기 모여있는 성... 지난 11일 고 김영곤 씨는 평소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49의 짧은 손을 마감했는데요. 갑작스런 개그계의 큰 별의 죽음은 연예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 김영곤 씨는 대학교 2학년 때인 80년대 초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개그계에 입문했고요. 데뷔하자마자 공포의 삼겹살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름 뭐예요? 이어 김영곤 씨는 KBS 유머 1번지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행자 가라사대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시사풍자 코미디를 개척한 주역으로 80년대의 풍자 코미디를 석권했습니다. 뭐 김영곤 씨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녹화장에 가면은 늘 김영곤 씨가 얘기하는 그 우스갯소리.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 그 웃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친구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울 게 많았던 친구였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에게 해줬던 얘기, 저희 동기들에게 해줬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요. 이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몸은.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김영곤 씨는 90년대 연극 무대로 눈을 돌립니다. 연극 병사와 수녀 등을 통해 시사풍자 코미디의 1인자로 등극했고 스탠딩 코미디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몸무게를 30kg이나 감량하면서 웃음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제2의 도약을 꿈꾸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기어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하실 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 하루 종일 따라하다가 턱 많이 아팠던 준영입니다. 양종철이 보내는 날 아침에 영안실에서 콩나물 밥을 한참 먹고 네가 누워있는 영안실에서 콩나물 밥을 한참 먹고 그 당시에 얘기를 뭐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국민들 보는 시청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코미디를 통해서 현명하게 그걸 표현을 해주고 김영곤이라는 연기자는 노력하고 하여튼 창조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렇게 코미디와 함께 세상을 살다가 스탠딩 코미디의 본고장 미국 카네기홀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제 웃음의 무대를 하늘나라로 옮겨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웃기니까 웃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물론 다 누구한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허탈하게 크게 웃어보십시오. 웃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웃어야 행복하다는 고인의 말씀처럼 웃으면서 가신 고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아직도 고인이 주시고 가신 그 웃음이 생생히 기억에 남듯합니다. 그 저희들이